승객이 일어난 부상사고에 대해서 오늘은 면부책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자주 발생하는 사고인데 불구하고 이 사안에 따라서 법리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승객이라고 한다면요, 자동차 손해상 보장법상에는 승객이 고의 자살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승객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운전을 자진 잘못에 따라서 배상 책임 지도를 하는 것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승객은 승객 이해자인 경우에 비해서 법의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행을 내내 가지고 승객은 차와 동일한 위험에 같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법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례를 한번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운행 중에 승객이 정류소에 이제 내리는 시점에 다가와서 먼저 일어나서 가방을 메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가 정차되는 순간 중심을 잠시 잡지 못하고 해서 넘어져서 이제 부상을 입은 경우, 이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례에 있어서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것은 승객 본인이 부주의해서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본인이 부주의해서 사고났기 때문에 이것은 운전자의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해서 면책으로 판결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운행으로 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승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이 자배법의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마찬가지로 승객에 있어서는 본인이 일어서면서 가방을 메는데 부주의로 인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량에 뜨든 정차로 인해서는 반동에서 그 반동 자체에서 일단 넘어졌다고 보는 것이 때 승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배법 규정을 적용해서 자배법 면책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승객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인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있어서는 승객에 대한 부분을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정의 결론이 났고요. 다른 사례를 한번 보면은 차량이 정차된 상황에서 하차를 하는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해서 그냥 넘어져서 사고난 경우, 자, 이 경우에 있어서 과연 피해 보상이 되는지, 역시 이것도 승객인 경우인데 승객인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고의 또는 자살인 경우에서 무조건 자동차 손해보장법상에는 보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례에 있어서도 그런 보상이 되느냐, 이거는 자동차 손해보장법상에 있는 운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 사례는 운행을 내는 사고고 이 사고는 운행이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운행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운행이라 합니다. 이 운행에 대해서는 학설상 뭐 원동기설도 있고 주행장치설, 고유장치설 또는 차고처리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차량의 운행에 대한 범위 자체를 차량을 주행을 함에 있어서 차량을 정차를 주차나 정차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정차의 전후 단계에 있어서 차를 승차나 하차하는 그 부수장치를 이용하는 것까지도 운행으로 본다 하는 것이 법에서 이한 학설의 일반적인 학설에서 주장한 내용이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운행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정차된 상태라도 차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운행으로 보는데 이 사고는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차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부수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부주의에 가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운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판결이 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차량에 비가 온 뒤에 버스 바닥에 빗물이 있어가지고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승객이 빗물에 미끌려서 사고난 경우에 있어서는 또 보상이 되느냐의 문제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차된 상황에서 차문을 열고 내리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 보상이 되느냐, 그런데 이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에 대한 해석보다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보상 책임의 범위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데 이 사고에 대한 것은 운행과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용, 즉 쉽게 말하면 관리상 책임까지도 넓게 해석을 해서 보상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빗물에 바닥이 미끄러진 경우에서는 승객이 빗물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승객이 빗물에 미끄러져서 사고났기 때문에 이것은 승객의 부지보다는 관리상 책임을 질
버스 쪽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범인사 약관상에 자동차 사용을 한 사고의 범죄에 속한다. 그 관리상 책임의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보상 책임만에 속한다. 라는 해석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정차중 사고에 있어서도 자동차 운행을 볼 것인지 또는 자동차 손해 보장법에 승객에 대한 면책 사유가 아닌데 대한 부책 사유를 볼 것인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례별로 해석이 달리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버스 정차 중에 승객의 경우에서 보상 책임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